단계적 일상회복, 위드 코로나로 기대하는 쪽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극장이죠. 극장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극장 내 식음료 취식 제한 등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. 주요 극장들은 이번 달을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의 기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극장가. 이른 시각이지만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눈에 띕니다.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하다고 들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네, 앞으로 더 많이 자주 올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경하며 발길이 끊겼던 영화관에 하나둘 관람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심야 영화 상영과 극장 내 취식 가능 조치입니다.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방역 완화로 평일 퇴근 후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일상이 회복됐습니다. 여기에 더해 1인당 6천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정부의 영화 소비 쿠폰도 배포됐습니다. 소비 쿠폰의 규모만 약 200만 장에 달합니다. 이 같은 조치에 극장가는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극장가에서 추정하는 월 관람객 손익분기점 기준은 약 1,200만 명.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본격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전국 극장 관람객은 월 1,0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. 2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극장가는 이번 11월이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미입니다.